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사람들은 사실과 상관없이 자기의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요. 남편과 제가 한국에 살 때 불륜으로 오해를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제부도에 버스로 간 적이 있어요. 주말에 차량이 많아서 길이 막히더니 버스가 더 이상 가지 못했어요. 여러 번 제부도에 갔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걸어서 조금만 가면 바닷가에 닿을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얘기해서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고 걷는데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부도로 가는 시골 풍경이 비슷해서 착각을 했던 거예요. 내려서 걷다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멈추더니 제부도에 갈 거면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운이 좋았어요. 차 안에서 아저씨께서 우리가 여행 중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아줌마는 부인이 아니고 여자친구다. 여자친구와 놀러가는 거를 부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낚시하러 가는 척을 했다. 여자친구는 조선족인데 남편은 중국에 있고 돈을 벌려고 왔다 등등. 자신의 불륜 행위를 어떻게 저렇게 밝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20대 젊은 연인들 같았어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섬에 도착 후 저에게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자고 했어요. 여자친구가 남편에게 제부도에 왔던 걸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다른 여자도 있어야 의심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상황이 애매해서 사진을 같이 찍어주기는 했는데 자신의 불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여자친구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둘과 헤어진 다음에 차 안에서부터 방금 전까지 그들이 했던 말을 남편에게 영어로 전했어요. 그리고 왜 그들은 바람 피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이상하다고 말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도 불륜 커플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제서 저는 그들의 언행이 이해가 되었어요. 어이없지만 결혼을 했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아이와 함께 다니면 불륜으로 보지 않았는데 남편과 둘만 다니면 불륜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지방에서 여행 중에 남편이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정형외과에 갔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쌀쌀 맞은 표정과 말투로 저분이 여행하는 동안에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데 우리를 부부로 보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라고만 대답하지 않고 네 가족 여행 중인데 남편이 다쳤고 아이는 지금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남편의 상태에 대해 조목조목 물으셨고 친절하게 처치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보여지는 것대로일 때도 있지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닐 때도 있어요. 특히 사람의 관계는 눈으로 봐서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 등등의 경우에 선입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으로 결혼했을 것이다 혹은 불륜일 것이다 라고요. 그들 사이에 있는 사랑은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어떤 특정 커플에 대해 갖는 선입견이 있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금의 짝이랑 잘 지내세요. 불륜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